제가 빨리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이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따뜻한 아침이라도 좀 얘가 저기 저 바쁘실 때라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딴 얘기. 너무 바쁘셔서 내 얘기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도록 하죠. 지금 막 회의 중이신 거 같아. 그러면 저는. 자, 잠깐만요. 나는 혼자. 여기는 니네들 네 명이 떡볶이를 만들 필요가 있어. 나 혼자니까 빨리 여기 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이렇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가 없어요. 예. 이게 짱이지. 몇 시간이 없이 한 번만 넣어가지고 해. 소리가 낼 것 같은데? 아, 제가 김치. 이렇게 이렇게. 음식하면 바로 신현준. 넣어주세요. 오케이. 아니 저 솔직히 떡볶이가 더 드시고 싶은데 김치찌개가 더 생각나세요? 둘 다. 왜냐면 김치찌개 정말 잘 끓여요. 김치찌개요. 제가 쓰기 김치찌개. 김치찌개 있죠?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아싸, 맛있게 된다. 냄새 좋고. 아, 파가 있으면 넣어줘. 파 완전 예술이지. 어묵도 있으면 넣어주는데 어묵이 없어요. 중국말 안 나와요, 좋아. 이거 뜯는 데잖아, 이거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뜯어서 막 이렇게. 아줌마야, 아줌마, 신현준 씨는. 야, 김치찌개 다 됐어! 맛있어요! 맛있는! 아, 이거 세팅이에요. 아, 지금 완성됐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자리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바쁘세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 그쵸, 괜찮죠?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죠, 그죠? 맛있죠? 그죠, 잘했죠? 아, 더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아파 같이 드셔야죠. 여기 수저 있어요, 수저. 여자가 어때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다수결로. 김치찌개 몇 넣으면 안 되지. 에이, 아니잖아요. 반칙이지. 반칙이지. 우리도 몇 넣었지. 떡볶이지, 우리도. 땀을. 김치찌개 먹으면서 땀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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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떡볶이 먹으면서 땀. 아니고 그렇진 않죠. 살짝만 이거 찔끔한데. 아, 아우 저도 지금 말해서 땀이 이제 범벅이거든요. 김치찌개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나 여기 야 먼저 들 서울 가. 나 여기서 좀 저 음식 좀 받아갈게. 약속 지켜. 떡볶이요? 약속 지켜. 아, 저 재료가 다 떨어져서요. 만약에 약간. 피해주러 맛있어. 넣은 거 치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결정을 해주세요. 자, 뭐 걸지? 자, 뭐 걸어야지? 비행기 편을 봅시다. 비행기 편을 봅시다. 야, 좋아. 야, 비행기 편 걸기? 그래. 아니, 이 시간 이후에 진짜. 뭐 있어? 방역. 방역? 자, 진팀이 방역하는 거야.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떡볶이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셋!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분명! 나이스! 아니, 김치찌개 드시고 계셨잖아요. 못 먹겠어요, 짜서. 그렇지!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생각했던 만! 두 분, 두 분!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가 승리를 거두면서 떡볶이 만든 팀은 패배! 내가 사실, 슬슬! 네! 이분들 입맛에 맞춰서 내가 끓여 한 거 아니야? 네네. 원래! 자, 사장님, 저희가요, 음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떡볶이 김치찌개 팀. 요걸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한번, 예. 마침 드셔보시고요. 소세지 참치 햄 시식을 정말 앤드 소세지 진짜 시식 기가 막힌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야. 아니야, 그거 한 단계. 저희 이제 저희가 말이죠, 야이티까지 와서 이 단장님 고생하신 저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눈물이 나는 한. 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식사만 하시면 단장님 저 땀이 납니다. 기가 막힌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드시면 돼. 이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거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해야 된다. 다음에 나가 김치찌개가 맛있으면 저쪽으로 오시면 되고 떡볶이 맛있으면 저쪽으로 가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시자마자 드시고 말이죠. 야, 무슨 부분은 무슨 부분은 멕시코 멕시코 친구들한테도 주소 한번 결정하세요. 사실 이거를 멕시코 맛으로 내가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먹는 거는 시리얼하고 그냥 커피 정도 주고. 우리가 지금 반이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또 한 이론으로서 어려운 아이들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 동안에 이 음식을 예. 먹으니까 또 힘이 나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선생님. 절반 안 잡고 못 하셨대요. 강요하지 마시고. 예. 아, 진짜 예. 일단 마시고. 예. 아니, 선생님 다 드셨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안 푸드, 떡볶이, 김치찌개. 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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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심플 이팅. 이 떡볶이. 아,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셰프가, 급했어. 셰프가 마음이 급했어. 아, 아우, 조심하게. 끝! 와! 되게 신기해. 지금 한국 떡볶이가 프로시가 보다 되게 난리야 지금. 났어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죠, 이분이 미스터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씨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마리오. 마리오 씨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루스. 굿.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스라 가자. 땡큐. 저는 지금 전 세계 30개국이 열심히 IT에서 복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적십자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최초 뭐 공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와! You are very study hard. Why? 아임쏘리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오죽 일을 많이 하면은 이분조차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크리에이티비. 아, 페이머스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 아, 문화 커퍼레이션 브로드캐스팅. Yes. Who are you? My name is Marcel Fortier. I am the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we are very happy by the work done by the South Korean Red Cross. The medical team of the Korean Red Cross are working 7 days a week. They are working from 7 o'clock in the morning to 6 o'clock in the evening. And we are very, very grateful for the support from the Korean people who have been very, very generous in this operation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ambi, fighting! Fighting! (웃음) 자, 야, 이곳이 숙소원입니까? 예, 한동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디가 여자분인데요? 가운데 가세요. 한번 조금 예, 예. 둘러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는 신발을 예. 벗고 이렇게 신발을 벗고 왔어요. 아, 좋은데요? 오, 좋다. 잘 해놨다. 간이 침대하고요. 예, 예. 야, 모기장도 있네요. 아이고. 예, 여기 모기가 많았어요. 아, 근데 선생님 바쁘셔서 그런지 양말을 짝짝이 신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아, 너무 부끄러운 말.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잠깐요. 그렇네요. 예.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말을 좀 주십시오. 아, 너무 안타까워서 바빠서 양말을 미처 못 빨아가지고 이쪽 저쪽 짝이 안 맞는 걸 이렇게 힘들게. 아, 신발을 벗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어요. 한현주 씨는 주무세요. 네? 하셔요. 오늘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아니, 안 주무세요. 알았어요. 진짜 주무세요. 잠깐만요. 분명하셨어요.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이분이. 여기 남자 순서도 되고요. 네, 신발을 벗으시고요. 예, 예, 예. 좀 부끄럽지만. 아, 근데. 어머나 진짜 네. 남자 수준에서 이제 쉰내가 좀 나요. 그렇죠. 어 남자 냄새. 어, 역시 아 다르구나. 남자 냄새 확실히 느껴져요. 아, 이분은 무슨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속옷 장사하시는 분. 아니 이분은 진짜 일주일치를 다 빠시었다가 지금 바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아침에 예, 예.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 늦게 회의를 하다 보면 9시, 10시까지도 해요. 예. 그래서 바로 자고 또 바로 일어나서 또 밥만 먹고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여기, 예.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죠. 예. 아, 예. 아니 무슨 컨셉, 이번 컨셉은 뭔가? 아니 저게 뭐 하는 분이십니까? 예, 남의 집에 와서. 모기가 잡힌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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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같은 거는 어디서 하시나요? 네, 저쪽에 이제 저희들이 샤워장도 있고요. 예, 예. 그 물이 나오는 발레트가 있습니다. 아, 샤워장 있어요? 샤워장 있고. 저는 지금 계속 샤워 못 했는데. 그 단체 샤워장도 있고요. 예. 단체 하죠. 남녀가 같이 한다는 단체. 아, 같이 한 진짜. 같이 하는데 중간에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칸막이를 걷으면은 다 보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지금 하지 마시면 안 되세요. 선생님 그걸 시켜가지고 형아 걸으면 다 보입니다. 아, 그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데.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해. 순간 놀라셨잖아요. 김준수 씨가. 개인 샤워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자, 저희가 이제 숙소를 좀 둘러봤는데 예, 예. 이 숙소보다는 어떤 그 우리 저 선생님의 비밀을 좀 많이 알았네요. 새벽에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예. 지금 안 색깔을 안 보여요. 아, 예. 그거는 아 저희도 근데 새벽에 신었거든요. 저희도 다 저희도 3시에 색깔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 아니 색깔이 뭐가 구분하기 어렵죠. 비슷해요. 까맣고 아이 그만하지 구분하기 뭐가 비슷해요 색깔이. 저희가 오늘 그 방해가 안 된다면은 그 활동하시는 그 우리 단원 여러분의 어떤 그 보조 입장이 돼가지고 아, 어, 같이 한번 아, 저희들한테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아, 봉사단원들한테도 아, 그 격려가 많이 되고 예, 예. 힘이 화이팅 많이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주민들한테 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적십자 봉사단 위하여 하나 둘 셋. 아, 참 진짜 매크기 좀 좀 한 입에 나와봐요. 자 대한 적십자 봉 자 대한 적십자 나 거의 반 정아 대한 적십자 해보세요. 너가 해봐. 너가 해봐. 대한 적십자 이 정말 같은 반응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나오니까 힘들어. 적십자 봉사단과 단비를 위해 파이팅. 이제 포토 포항 중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 델마라는 지역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여기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도 예, 굉장히 예, 많고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예,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벌써 한 200명 이상이 와 있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들어가고죠. 예. 네. 아유 환자가 너무 많아요. 예, 일요일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정신이 없는데 저기 뭐예요? 아 외과. 외과? 떡볶이 아까 전에 잡수셨잖아. 떡볶이 아까 잡수 근데 여기 아까 여전히 있었는데 어? 정말? 여전히 있었다고요? 일단 사람들 모두가 순식간에 소리 지르면서 빠져나왔었어요. 와 여기 여전히 있었대.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이 없는 거야. 한 200명 넘게 있다가. 아, 여진이 있었다고요? 저희는 못 느꼈어요. 여기 사람들. 아유. 아니, 어떻게 느껴요? 아이고. 너무너무. 장난 아니구나, 지금.